들어오고 있나요? 어디 보자. 안녕하십니까. 뭐 쭉쭉 들어오시네. 쭉쭉 들어와. 그냥 일단 들어오라고 하니까. 오늘은 개인 V앱을 켰습니다. 처음으로. 아, 처음은 아니지. 예전에도 한번 켰었구나. 오늘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저는 V앱을 한번 켰습니다. 한 30분 정도 할 것 같아요. 와우. 닦아주세요. 아, 내일 M카요? 네, 나옵니다. 네, 저 머리 잘랐어요, 여러분. 머리. 약간 좀 깔끔하게 잘랐나요? 헤어스타일 좀 바꾸라고요? 알겠습니다. 잘 자른 것 같은데. 또 바꾸시라네. 어쩔 수 없지. 에이, 고등학생은 아니다. 고등학생 같다니요. 제가 봐도 고등학생 같진 않은데.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빨리 올려주세요. 제가 읽어드릴게요.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고요? 오늘 좀 일찍 일어난 것 같아요. 오늘 한 11시? 11시 정도? 그쯤 일어났어요. 11시쯤 일어났고요. 밥은 아까 먹었습니다. 매니저랑. 아빠 같다고요? 나와라. 맞아요. 저 모델 됐어요. 모델. 그 모델 말고 화장품 모델. 사진 많이 찍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기능이 있을 텐데. 오.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데. 오, 흑백도 있어. 자, 오늘은 흑백으로 대화를 합시다. 제가 얇아졌다고요? 아니에요, 저 아직 굵어요.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. 흑백 어떤가요, 흑백? 아니라고. 딱 이거. 이거 합시다. 도현이는 지금 아직 자고 있을 거예요. 이제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으려나? 도현이 아직 자요. 한참 클라이니까 자야 돼요.
필터를 빼달라고요? 난뭘 해야 뭐가 좋고 그런 게 몰라가지고 그냥 빼버릴게요. 뺐어요. 오늘의 TMI. 오늘 씻으면서 보트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. 조지의 보트. 하나는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. 가짜로 올린 생선을 쳐서 먹어. 하나는 멀어지는 도시. 이 노래 좋아요. 한번 들어보세요. 뭐라고? 아, 요즘 귀걸이요? 아,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요즘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자꾸 귀찮아서 그런지 안 하게 돼요. 다시 낄까요? 근데 아, 막힌 것 같은데 요즘 안 껴서. 아니다, 방송 때 끼는구나. 온라인 수업 중인데 뭐 째고 왔다고요? 다시 들어가세요, 빨리. 들어요, 그거. 온라인 수업 음소거하고 있다. 이거 뭐 거의 학교 땡땡이랑 별 다를 게 없는데요. 도현이랑 다이빙? 스카이다이빙 언제 가냐고요? 뭐 언젠간 가지 않을까요? 제가 일단은 꼭 해야 되는 거라서. 온라인 강의보다 제가 더 재밌다고요? 아, 그건 아닐걸요? 하긴 공부보다는 재밌긴 하겠다, 그죠? 쌍꺼풀이 더 진해진 것 같아요. 네? 저살안 빠졌어요, 저 아직. 살안 빠졌어요. 그대로예요. 먹는 것도 똑같이 그냥 먹으면서 하니까 운동에 살은 안 빠졌어요. 오늘은 내 생일이야. 생일 축하드립니다. 지금 도현이 한번 전화해 볼게요. 도현이 한번 전화해 볼게요. 자나? 여보세요? 도현아, 어디야? 준비하고 있어요. 아, 진짜. 왜요? 인사해, 빨리. V앱인데, 인사해. 이따 보자고. 안녕하세요. 잠이 덜 깼구나. 재밌는 시청하세요. 오케이, 알아서 이따 봐. 예. 어이. 잠이 덜깬것 같아요. 지금 일어났네. 누가 봐도. 재미있는 시청 하시래요. 제 이야기요. 요즘 막
재밌는 게 없었어가지고 활동하고 활동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딱히 없었어요. 아, 근데 요즘 숙소에 모기가 많아가지고 그 모기 잡으려고 막그 홈키 모시기 그거랑 이제 전기파리채 이제 막 회전하는 전기파리채가 있더라고요. 그거 샀어요. 모기 퇴치하려고. 근데 전기파리채는 여러분 강추합니다. 무조건 사세요. 진짜 너무 잘 잡혀요. 제일 유용한 도구인 것 같아요. 전기파리채는. 제가 지금까지 써보면서 선보다 더잘 잡히고 그냥 휘두르면 잡혀요, 그냥. 최근에 어떤 노래를 들으셨어요?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. 조지님의 보트. 요즘 그거 들어요. 한결이는 학교 안 가냐고요? 저는 학교 이제 못 가죠. 저 오늘 부예 끝나고 이제 밥 먹고 운동 가야죠. 도현이 5명. 네, 도현이 5살 도현이. 아, 쉽지 않은데. 5살 도현이 할게요. 아, 도현이 5명이면 힘들 것 같아요. 네. 도현이 5명이면, 야, 식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? 아, 도현이 틱톡 봤습니다. 잘하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못해요. 네,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저도 꽤제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어려진 건가, 내가? 진짜로? 머리 작아서? 이발 있죠, 이발. 이발한 것 때문에 좀 어려지긴 했죠.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셨습니까? 최근에 되게 영화를 많이 봤는데, 영화 말고 이제 드라마 라그나로크라고 아세요? 그거 재밌습니다. 라그나로크라고 드라마인데 진짜 재밌어요. 이게 어디 거였지? 라그나로크랑 이제 종이의 집 보시나요? 종이의 집? 종이의 집 진짜 재밌어요. 인간 수업이라고 그것도 보고요. 아직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그거를 아직 시작을 못해가지고 곧 시작하려고요. 교복 입고 굿나잇 해달라고요? 교복이 없어요, 제가 집에. 있나? 어머니가 버릇을 하나? 솔직히 근데 저희 학교 교복이 좀, 이게 욕을 하는 건 아닌데, 조금 다른 학교보다 좀, 안 이쁘다 해야 되나? 조금, 교복이 조금 이상해요. 오늘 약간 교복같이 입고 오긴 했는데 교복은 아닌가? 오늘 약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. 편하게.
네, 해. 아니요, 요한이 요즘 잘 못 만나요. 요한이가 바빠요. 요한이가 바쁜 것 같아. 굿나잇? 서로 사랑하는 사이처럼 내게 잘 자라고 말해줘. 굿나잇. 연락은 자주 하죠. 요한이랑 연락 자주 하죠. 저녁을 뭘 먹을까요? 또 닭가슴살 먹겠죠? 그러나 도현이 온라인 할 때 너는 뭐해? 저는 헬스 갑니다. 아니면 TV 보거나. 닭가슴살을 하루에 한 3번 아니면 4번 현미밥이랑 같이 먹어요. 계란도 먹고 뭐 고구마도 먹고 이렇게 해야죠. 근데 닭가슴살도 요즘 꽤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괜찮아요. 아, 고등학교 때 저는 문과였습니다. 문과. 그러니까 예체능으로 이제 제가 이과라고 하면 안 어울릴 것 같아요. 근데 좀만 더 닭가슴살 좀만 더 먹고 나중에 이제 또 많이 먹어야죠. 어, 진짜 다들 살 빠졌다고 하시네. 각도 때문에 그런가? 각도의 중요성? 뜨뜨뜨뜨뜨뜨뜨. 아, 맞다.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, 우리 집 커버해달라고. 제가 활동 끝나면 따서 무조건 올리겠습니다, 영상. 우리 집을 자꾸 커버해달라고 하시네? 무조건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노래나 불러볼까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. 형, 그. 어. 그 옷 어디 있어요? 옷? 형, 침대 위에. 근데. 없는데? 어, 도현아, 형, V갭 중이야. 아, 형, 침대 위에 없어? 흰 반팔밖에 없어요. 그니까, 그거, T. 아, 그거 가져왔대요? 응, 그거 좀 챙겨줘. 아, 알겠습니다. 야스. 아까 잠 들 깼었네. 뭐야? 어? 아, 미안해. 예. 어? 보자, 보자, 보자. 이제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? 뭐? 할 것도 없고 심심한데. 뭘 불러볼까? 오, 음성이 튀어나왔네. 노래 뭐 불러볼까요, 여러분?
제18번 크리스토퍼 벳 뭐였지? 광고 나오네요, 광고. 가사를 잘 모르는데. So repeatable, you're in anymore. I can't let you go. You're so good at me, you let you know. So repeatable, you're in anymore. I can't let you go. You're so good.뭐가 있을까요, 여러분? 노래. 죽일 놈? 죽일 놈. 이거. 랩을 모르는데? 죽일놈? 너는 뛰쳐나가 찬물을 부술듯이 다듬으면서 내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상처도 잘 안 나 이제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내 기준은 잘 모르겠네 노래 부분 노래 부분 왜 안 나오지? 나온다 야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걸 몰라 랩을 다른 건가? 랩을 모르겠어요 빰빰빰빰 다른 거
제가 아는 걸 좀 알려주세요. 제가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. 돌덩이? 돌덩이 해볼까? 돌덩이? 돌덩이. 가사를 모르겠네. 왜 안 뜨지 가사가? 아, 가사가 안 뜨네. 가사를 잠깐만요. 가사 있는 게 없나? 어? 아.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이야 뜨겁게 지져봐 절대 하는 거는 아니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높아 이거 나를 봐 난 말야 야야 똑똑히만 우워 꺾일수록 더욱 세게 노래가 왜 이렇게 높은 거야? 다른 노래 아 높은 건 못하겠어요. 너무 높다. 어떻게 이걸 부르시지? 마지막 그냥 한 곡 부르고 끝내겠습니다. 아, 너무 높다. 그가 노래가 뭐가 있지? 이거 아니려나? 이제는 다 이미 더 익숙해진 것
이 노래 알죠? 하루가 지나도 울리지 않는 폰 이제는 기다림이 더 익숙해진 걸 모든 시계처럼 쌓이는 한 순간 반대로 너에 대한 내 기대 서성이 줄어들어 바빴다면서 어색한 빈간으로 놓는 널 봐도 대신 말한 눈치도 내가 변했다는 사실 믿기 싫었을 뿐 Tell me what you do I don't know what you do Your love is just a memory Baby it's your last time to give me your best Try not to give your heart to me 대체 왜 이래 그만해 이제 이별 노래 가사처럼 변한 너의 말 24일 over too old 찾은 다툰 손 의미 없는 상처 남기고 전부 되돌리기에 너무 늦은 끝에 여기까지 제가 즐겨 듣는 노래였습니다 지금까지 네. 빵 어땠나요? 아 모기가 많아요 요즘 모기가 너무 많아 제목이 딘 선배님의 What to do? What? 그 다음에 to가 숫자 2 그리고 do 그렇습니다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어, 이 노래도 좋은데 오늘은 순간 네가 보여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도현이 아니에요? 도현이죠? 이제 여러분 저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네 그 키크네 한 명 있어요. 키크네. 키크네 지금 자다 일어나서 지금 방금 오네. 있어요. 지금 저기. 빈손? 분명 그 예쁜 눈에 눈시울만 불길게 뻔해. 남들이 다 하는 평범한 로맨스. 나 이제 가야 돼요. 저 이제. 이제 도현이가 올 겁니다. 오늘 너무 약간 혼자 해서 뭔가 즐거웠고요. 다음에도 꼭 혼자 오도록 하겠습니다. 뭐 같이 와도 되고요. 네, 키크는 이제 데려올게요. 이따가 봐요. 네.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.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 자주 봐요. 종료.